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수요일의 남자 명승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명승부사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한 주 동안. 네. 키가 더 크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아직도 위로 쑥쑥 자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큰 키만큼이나 네. 큰 수익으로 좀 따라줬으면 좋으련만 네. 수익은 만만치가 않네요. 네. 네, 뭐 계좌도 쑥쑥 불어나야겠죠. 그래서 네. 또 약은 약사에게, 주식은 명승부사에게, 수요일의 남자 명승부사가 오늘 여러분들의 고민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약 아플 때 약사에게 찾아가는 것처럼 내 계좌가 아프다면은 명승부사님께 한번 전화나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아픈 마음을 털어보시는 건 어떨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오늘도 한 시간 동안 다양한 종목 상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지금 바로 핸드폰을 켜시고요. 전화 상담 같은 경우에는 023772-0254번 그리고 문자 상담 같은 경우에는요 샵 3772번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오늘도 열려 있으니까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열려 있는 방송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명승부사님? 그렇죠. 여러 가지 경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또 전화번호와 함께 여기 나와 있는 공지대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오늘 또 한번 제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저희가 다양한 참여 방법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방법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상담이 네. 끝나고 나면 오늘도 제가 이 돌림판을 돌려서 푸짐한 선물을 팡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 진짜 이 종목 말해도 좀 부끄러운데 하신 거 어차피 익명이 다 보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맞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희 한 시간 너무 짧다 아니면 명승부사님이 너무나 매력적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만 함께하고 싶진 않고 더 길게 함께하고 싶다 하신 분들을 위해서 노란톡도 활짝 그렇죠. 열려 있습니다. 노란톡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 지금 명승부사님 아래 QR코드 보이시죠? 네, 이 그렇죠. QR코드 휴대전화를 딱 켜신 다음에 스캔하시면요. 노란톡으로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샵 3772번으로 명승부사, 명승부사님의 성함 단 네 글자만 보내주시면요. 노란톡으로 입장을 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바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말 다양한 소통 창구 열어놨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희 진짜 오늘 생방송 한 시간 동안 선물도 많이 드리고요. 상담도 열띠게 해드릴게요. 명승부사님 준비되셨나요? 네. 네, 시청자님 준비되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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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119 출발! 출발! 안녕하십니까. 수요일의 남자 명승부사입니다. 매주 수요일 7시는 종목상담 119 저 명승부사가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노란톡 많은 분들 참여가 가능하신데요. 노란톡 참여 방법은 샵 3772로 명승부사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아래 보시는 요 QR코드를 통해서도요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거기서 또 언급드린 또 종목상담 지금 또 많은 분들에게 해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감 시황입니다. 지난주 제가 나오면서 지난주 수요일 날 외국인들이 뭔가 바닥에서 뭔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또 우리 증시가 좀 저점을 찍었다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 오늘 수요일까지 뭐 증시가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오늘은 다시금 외인과 기관에 좀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막판에 좀 상승을 주면서 강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제가 볼 때 또 개별주들이 지난주 수요일에 비해서 좀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요. 뭐 바이오들도 반등을 좀 주면서 또 개인 투자자분들도 좀 희망의 빛을 보지 않나 말씀드리겠고요. 오늘은 이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은 아쉽게도 외인들과 기관들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 연기금이 거의 8개월째 주식을 팔고 있는데 이제 그만 팔 때도 되지 않았나, 이제 나올 물량도 없지 않았나 해서 지난 어제는 외국 연기금도 매수가 좀 들어왔다가 오늘은 좀 다시 주춤하는 모습이지만 앞으로 또 글로벌 증시의 상승과 함께 좋은 흐름을 좀 기대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또 내일 어쨌건 새벽 또 FOMC 회의가 있죠. 거기를 앞두고 증시가 또 관망세를 보였는데 뭐 미국 다우존스는 크게 가는데도 우리 증시가 좀 못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추어서 이머징 시장인 한국에도 큰 자금들이 좀 들어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특징주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주로는 뭐 작은 스몰캡에서 요즘 대형주보다는 스몰캡 종목들이 뭐 흐름이 좋은 것들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뭔가 이제 화려한 개별 장세가 좀 시작되는 게 아닌가 좀 판단이 되고요. 뭐 지난주 또 이번 주에 뭐 창투사들도 많이 올랐는데요. 게임주가 눈에 많이 띕니다. 게임주. 얘는 좀 많이 올라서 뭐 이제 추격 매수할 자리는 아니겠지만 데브 시스터즈라는 또 그런 종목이 과거 좀 쿠키런 이런 것들이 힘들게 되었었는데 최근에 쿠키런 새로운 것과 함께 뭐 킹덤이라는 그런 게임이 흥행 몰이를 하면서 주가가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준 게 또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아쉽게도 2차 전지나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기업들에 투자를 많이 하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았는데 특징주로 좀 뽑자면은 LG전자가 이틀간 폭스바겐 그룹의 LG화학이 폭스바겐 그룹의 파워데이 후보품으로 또 외인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밑꼬리는 좀 저 지지선 부근에 좀 놓여 있지만 좀 어려우신 투자자들이 많을 텐데 추후 좀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뭐 좋은 투자가 좀 되셨기를 바라면서요. 또 우리 은별 씨에게 또 돌려 선물 타임 소개 한번 드려봐야겠죠. 자, 은별 씨 한번 불러볼까요? 은별 씨. 여러분들 명승부사님과 함께 오늘 장에 대한 이야기 잘 나누셨나요? 아, 정말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삼성전자가 주주총회를 개최를 했는데 이 주총에 참여할 수 있는 주주가 200만 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무려 4배가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만큼 주식에 대한 관심이 깊구나라는 걸 깨달았는데 그만큼 많은 분들께 저희가 정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상담을 해드리고 기쁨을 드릴 만한 선물을 드려야겠다라고 마음을 다잡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을요, 저희가 오늘도 1시간 동안 명승부사님과 함께 해결을 해드릴 예정인데요. 전화상담, 문자상담, 유튜브 상담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아래에 참여 방법이 나가고 있는데요. 전화상담은요, 02-3772-0254번이고요. 문자상담은 샵 3772번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오늘도 인사 남겨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 올려주셔도요. 저희가 발빠르게 해결책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종목명, 비중, 그리고 매수가 적으셔서 상담 바로바로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바로 저희에게 연락주세요. 이렇게 상담을 하고 나면요. 제 옆에 이 동그라미 보이시죠? 또 이 돌림판을 돌려서 제가 선물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뭐 햄버거 세트부터 치킨 한 마리까지 다양한 선물 푸짐하게 드릴 테니까요. 저희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한 시간 너무 짧고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요. 노란톡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노란톡 참여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텐데요. 아래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 QR코드를요. 휴대전화를 켜셔서 스캔을 하시면 바로 노란톡 입장이 가능합니다.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샵 3772번으로 명승부사. 명승부사님의 성함 단 네 글자만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바로 입장이 가능한 링크를 문자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저희 종목상담 119 1시간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힘입어서 저희가 이렇게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내일이죠. 목요일 6시는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 대표님께서 함께 하시고요. 금요일 6시에는요. 금요일의 남자 오현진 팀장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7시에는요. 서용원 전문가님이 종목상담 119에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드리기 위해 함께 하시니까요. 이 부분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은 1시간 일찍 시작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명승부사님과 이 치열한 주식의 세계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법을 들어보러 떠날게요. 명승부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종목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일목균형표와 또 기업 분석과 수급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연결되었나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반갑습니다. 여성분이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으로 또 연락을 주셨습니까? 아, KMW 69,000원, 비중 25%요. 아, KMW 69,000원. 최근에 또 5G 종목들이 많이 내려왔었는데 매수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죠? 작년 6월쯤에 매수했어요. 아, 작년 6월에 매수하셨는데 그래도 수익을 좀 많이 보셨다가 더 기다렸다가 예, 그랬다가 장이 좀 나빠지면서 KMW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좀 수익을 보실 때 매수가를 좀 위협할 때는 약간 비중을 좀 줄이시지 왜 계속 가만히 두셨어요? 아, 더 오를 것 같아서. 예. 자, 뭐 KMW 고민이 많으신데 그래도 또 최근에 좀 올라오면서 매수가 부근에 거의 뭐 근접하고 있어요. 다행히도. 네. 그렇죠? 그래서 뭐 크게 손해를 보신 건 아니지만 또 제가 한번 KMW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근 뭐 또 삼성전자가 또 새롭게 뭐 5G 쪽 장비를 좀 수주를 따른 것도 있어요. 네. 거기에 비해서 이제 KMW는 우리나라 이제 5G에 납품하는 기업이 삼성밴드로 납품을 하고 있죠. 자, 근데 삼성전자 실적이 좋아지면은 이 기업도 좋아지는데 조금 최근에 주가가 하락했던 요인을 제가 생각을 해보면요. 네. 뭐 굳이 KMW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뭐 그렇다면은 최근에 뭐 바이오주들도 많이 하락했잖아요. 네. 그리고 뭐 다른 것들도 많이 하락하고 코스닥에 많이 하락했는데 어쨌건 코스닥의 수급적인 게 좋지 않아요. 외국인 기관들이 코스닥에서 좀 많이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이 또 개인들도 비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KMW도. 자, 그래서 얼마 정도면은 파실 예정이십니까? 얼마까지 알아보셨어요? 10만 원. 예? 7만 원. 10만 원이요. 아, 7만 원까지 알아보셨어요. 네. 야,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거기까지는 상승을 줄 확률이 매우 높다. 저는 높습니다. 지난 주에도 한 분이 또 이제 5G 종목을 질문 주셨거든요. RFHS라고. 네네. 제가 바닥이다 했더니 또 올라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팔자리는 아닙니다. 제가 뭐 회사 내용은 다 아실 거니까 뭐 차트적으로 일목하고 볼랜저 차트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네. 이 종목은 근데 길게 보면은 월봉입니다. 이 바닥에서 올라온 게 상당히 커요. 제가 이 KMW를 주력으로 삼을 정도로 재작년에는 이 종목을 좀 사랑했었는데 그 이후 좀 이제 이 월봉의 볼랜저 밴드 이걸 개인들이 좀 알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데 저도 좀 비중을 좀 줄였던 기업이긴 한데 이 길게 보면은 장기적으로는 또 상승을 주고 있는 가운데 조정이 나온 것이고요. 일목에서와 이 볼랜저에서는 아직은 이제 지난번에 좀 역전 신호가 났어요. 역전 신호. 역전 신호. 74,000원에는 어떻게 됐던 이제 일목에서 이제 양운대를 통과하는 자리죠. 여기를 일단 지켜라. 여기서는 어쨌건 비중을 줄여라라는 신호가 나왔습니다.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일목 선사와 볼랜저님이 얘기를 하신 걸 저는 그냥 뭐 해석을 해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반등 목표는 하지만 이 볼랜저 상단까지의 반등은 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72,000원이나 뭐 74,000원 정도
정도까지는 저는 충분히 더 기다려 보셔서 수익으로 분명히 전환될 확률이 매우 높다. 높다. 아. 예,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하지만 뭐 그 이후에, 그 위에는 저 7만 원 정도를 한 데에는 다시 이제 매물이 많기 때문에 좀 내려올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조금 일부러 차익을 하시고 비중을 줄여보시고 또 좋은 또 종목들,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도 많잖아요. 네. 굳이 뭐 5G나 뭐 이런 거 말고도 최근에는 뭐 조선주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뭐 그런 어려운 것들은 또 저의 노란톡에서 또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드리니까 예, 거기 오셔서 좀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 또 상품이 있는데 어떤 걸 좀 받고 싶습니까? 뭐 아무래도 한 달 뭐 이용권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좀 탐이 나실 텐데. 그래서 한 달 다시 나실 텐데. 은별 씨에게 좋은 선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별 씨 좋은 선물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 너무 명쾌하시고 쾌활하시다. 네, 은별 씨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제가 얼굴은 못 봤지만 시청자님도 아름다우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예쁘게 봐주시니까 치킨을 뽑아달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 저도 모르게 번역이 들리더라고요, 지금. 네. 제가 한번 돌림판 돌려서 선물을 드려볼 텐데요. 시청자님께서 지금 5G 관련주를 갖고 계시잖아요. 스피드가 네. 정말 좋지 않습니까? 한번 스피드 크게 외쳐주시면 제가 한번 힘차게 돌려보겠습니다. 네, 스피드! 스피드! 과연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빠르게 스피드하게 치킨이 나올지, 아니면 응원의 메시지가 나올지, 햄버거 세트가 나올지 정말 모르겠는데 응원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하지만 저희 방송 좀 자주 시청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다면 지금 제가 무엇을 할지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좀 빠르게 외쳐도 될까요, 시청자님? 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주먹! 시청자님 좀 느리셨는데요. 같이 외쳐주셔야 돼요. 하나, 네. 둘, 셋! 보! 제가 이겼습니다. 이렇게 제가 칭찬만 받고 응원의 메시지를 드려서 너무너무 아쉬운데요. 대신에 다음번에 또 연락 주시면 저희가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꼭 저희 시청자님 갖고 계신 종목 정말 수익 그 이상으로 점프해서 치킨 100마리 사드셔도 돈 남을 만큼 많이 버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이렇게 시청자님과 함께 전화상담 통해서 선물 드리는 시간 오늘도 힘차게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선물은 응원의 메시지가 나왔지만 다음 선물은 좋은 게 나오길 바라면서 힘차게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방송 보시면서 내 종목 그래, 내 종목 언제 올라가냐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 저희 전화상담, 문자상담, 유튜브 상담 오늘도 열려 있습니다. 명승부사님께서 1시간 동안 상담 도와드리는데요. 전화상담 023772-0254번, 문자상담 샵 3772번입니다. 샵 3772번으로 노란톡 신청 문의들 많이들 보내주시고 계시는데요. 나는 이 종목상담 119 여기서 이별하기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노란톡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노란톡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요. 샵 3772번으로 명승부사, 명승부사님의 성함 단 네 글자만 보내주시면요. 바로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거 조금 불편한데 하시는 분들 알겠습니다. 지금 QR코드 보이시죠? 휴대전화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요. 얼리 어답터 분들께서는 이 부분도 좀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렇다면 저희 종목상담 119 여러분들의 고민도 빠르게 해결을 해드려야겠죠? 명승부사님과 함께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명승부사님! 네, 아쉽습니다. 또 응원의 메시지, 말이 좋아서 응원의 메시지지 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건 주식이 좀 수익 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기대해 보시고 좋은 상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또 저희 노란톡에서도 실시간으로 또 제가 얘기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시고 또 새로운 또 시청자분 만나봐야겠죠. 자, 준비되셨습니까,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뭐 어떤 종목 때문에 또 전화를 주셨나요? 대한항공이고요. 대한항공. 예예. 예. 대한항공을 사셨군요. 비중은 10%에다가 예예. 매수가는 32,350원이요.
32,350원이라면은 제가 수정 주가를 이용하기 전에는 보니까 안 보여요. 보니까 유상증자 뭐 이런 거 하신 것 네, 같아요. 그 예, 예. 저는 유상증자를 하는지 모르고 아예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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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냥 그날 막 주식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제가 34,800원에 매수를 했었어요. 예. 그러다가 예, 그렇죠. 이제 월요일 날 권리락이라고 해서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거는 그렇게 손해 난 건 아니세요. 예, 예. 네, 그래가지고 그때 오히려 그때 또 그 본주보다 더 많이 추가 매수를 해서 아 그러셨구나. 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했다가 평균 단가는 낮아져도 계속 주식이 안 올라와서 예. 좀 이거를 이제 유상증자는 받게 되는데 이제 뭐 계속 가지고 가야 될지 감도 안 잡히고 해서요. 예, 잘 얘기해 주셨습니다. 저희 혹시 노란톡 방에도 좀 계신 분이 아니신가 싶은데 아닌가요? 아니요. 아 아니세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언급을 좀 많이 해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아시아나항공하고 대한항공하고 합병하면서 앞으로 이제 대한항공은 일단은 두 회사가 있잖아요. 두 회사 예. 경쟁 상대에서 독점 기업이 되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뭐 표값을 올릴 수도 있고. 그죠? 독점 네. 기업이 되면서 옛날에 SK 네. 하이닉스처럼 독점 기업이 되면서 뭐 단기적인 파동들은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네. 독점 기업들이 된 경우 장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던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좀 말씀을 뭐 드렸던 건데 뭐 거기에 비해서 너무 좀 높은 가격에 예. 좀 매수를 하셨어요. 그 전에 매수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 예. 진짜 주식에 대해서 모르다가 진짜 주식에 대해서 모르셔서 예, 예. 빨간불 타고 들어간다고 빨간불 타고 들어오셨구나.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지금 이제 조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높게 들어가서 그렇죠. 한 번에 뭔가 매수하지 마시고 보시고 분할로 아니면 또 조정 나오는 날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네.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어쨌건 저는 그래도 다행이다. 뭐 지금 장에서 최근에 저번 달도 증시가 어려웠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네. 또 많이 회복이 됐죠? 최근 주가가? 네, 어제 엊그제에서 예, 예. 좀 오르더라고요. 예,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기업의 지금 보면은 또 이제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요즘 비행기들도 이 좌석을 떼내서 항공 화물을 실린다 그래요. 예. 예.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앞으로 이 기업도 실적이 많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독점 기업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대표 항공주입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피해를 보면서 주가가 내려왔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회복되면서 다시 좋아지는 시점에 있지 않나 좀 판단이 됩니다. 아, 예, 예. 예. 근데 일단은 이제 이 시청자님이 매수한 것을 보면요. 뭐 차트에 이제 월봉을 잠깐 보면은 이 주가가 가구는 있어요. 근데 지난달 워낙 이렇게 강하게 쳐서 상승을 해서 이 볼렌저보다 이 높은 자리에서 사면은 웬만한 주식들은 수익 나기가 어렵습니다. 네. 충분히 한번 가고 나서 기다렸다가 제가 볼 때는 뭐 한 2만 7천 원 밑에라도 샀다면은 더 지금 수익일 텐데. 그죠? 유증도 안 받고. 네네 맞습니다. 유증 받느라 또 돈 나가시고 지금 뭐 유증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단기로는 이제 일복 볼렌저에서는 2만 9천 원에 좀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예. 이거를 제가 바로 뚫을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일목에서 이거는 지난 주에 여쭤보셨으면요. 네. 제가 어쨌건 3만 원 부근까지는 거의 큰 확률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드렸을 텐데 이게 지금 올라오면서 이 상단 볼렌저 상단까지 거의 닿았습니다. 닿았어요. 이러고 다시 눌릴 수는 있는데 제가 볼 때 예. 지난번에 자리를 잘 지켰고 또 일목에서 아직 이 종목은 호전 신호가 나오지 역전 신호가 나오지 않았어요. 역전 매도 신호가 나오지 않았어요. 매도 사인이 전혀 안 나왔습니다. 최근에 또 보기 드물게 뭐 주가가 뭐 지수와 관계없이 뭐 자연스러운 흐름을 하고 있다. 게다가 이제 최근에 이격이 많이 났으니까 이격을 줄이는
조정파동이다 좀 판단이 되고요. 또 일목에서 이 중요한 구름대를 잘 지키고 있다. 여기를 딱 지키면서 뭐 여기만 뚫어주면은 저는 충분히 수익을 더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또 예. 예, 이거는 좀 단기적인 것보다 좀 장기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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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비중도 많지 않기 때문에 다행히 부담 없이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고 제가 볼 때 이 종목보다 다른 종목들이 더 문제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어쨌건 우리 은별 씨에게 또 부탁드려야겠죠. 좋은 선물 부탁드려요, 은별 씨.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시청자님. 예예. 아, 다행입니다. 한숨 한번 푹 쉬시고요. 안도의 한숨으로. 네. 제가 이번에는 돌림판도 선물 드릴 텐데요. 시청자님께서 예. 대한항공 이제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많이 나르면 나를수록 좋은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종목에 대한 수익도 날아오르시고 대한항공 비행기도 많이 날아오르라고 돌림판 돌렸을 때 구호는요. 날아올라라고 한번 힘차게 외쳐주시면 한번 제가 돌려보도록 할게요. 예. 부탁드립니다. 예, 날아올라. 날아올라, 가자. 아, 그래도 이제 코로나19 백신도 많이 맞고 하면은 이제 항공주들 많이들 날아올릴 테니까요.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오, 시청자님 햄버거 세트가 나왔어요. 아, 예, 예.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문자로 네, 선물이 발송이 되는데요. 한 달 정도 좀 여유롭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주가 상승한 동안 햄버거 세트 맛있게 드시면서 여유롭게 기다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시고요. 예. 네, 저희 방송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빠르게 해결해 드리는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화 상담 02-3772-0254번, 문자 상담 샵 3772번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문자를 통해서 문의해 주시는 분들 종목명, 비중, 매수가 적으셔서 보내주시면요. 보다 더 원활한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유튜브를 통해서 올려주셔도 상담 가능합니다. 이렇게 상담하고 나면 제가 햄버거 세트 치킨 한 마리 정말 푸짐한 선물 오늘도 계속 드린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희 종목 상담 119 이 시간 동안 뭐 한 시간 동안 하는 거 너무 아쉬우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요. 저희 노란톡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노란톡 입장 원하시는 분들 지금 아래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저 동그라미 아래 보이시죠? 네,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시면요. 바로 노란톡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샵 3772번으로 명승부사 지금 함께하고 계신 명승부사님의 성함 단 네 글자만 보내주셔도 노란톡에 들어올 수 있는 주소, 링크를 저희가 답장으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과 보다 더 유익하게 이 한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말 많은 거 준비했으니까요. 다들 제가 준비한 것들 다들 누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정말 이렇게 큰 사랑 받아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두 시간 연속 방송으로 준비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내일이 바로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에는 1시간 일은 6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목요일 6시에는 황주명 대표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고요. 금요일 6시에는 금요일의 남자 우현진 팀장님께서 종목상상 119를 꾸려주시고 계십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7시는 누구냐고요? 바로 스마트 전략가 서용원 전문가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이 부분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은요, 꼭 1시간 먼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2시간 연속 방송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빠르게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려야겠죠. 명승부사님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승부사님. 네, 시청자분들. 시청자분 좋은 선물로 또 위로 받으시기 바라고요. 또 새롭게 또 다른 시청자분들을 만나보셔야겠죠. 오늘 전화 주신 분들은 두 분 다 종목들이 나쁘지 않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수익 날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분은 또 어떤가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저 대우건설 지금 들어가 있고요. 아, 예, 예. 네, 작년 성적이... 말에 예. 5,060원에 비중은 20%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 매우 급하신가 봐요. 성격이 급하세요. 네. 예, 예, 예. 뭐 어디 사세요? 저는 구미 살고 있습니다. 아, 예. 어쩐지 네. 말투가 딱 네. 봐도 구미스럽다. 아, 네. 사투리가 뭐 저희 초도죠. 뭐 그쪽 부근이에요. 그래서 많이 들어서 예. 네. 반갑습니다. 대우건설이라고 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대우건설입니다. 예. 대우건설이 그 구미 쪽에도 좀 뭐 아파트나 그런 게 있나요?
네, 저희 가게 앞에도 푸르지오가 있습니다. 아, 네. 예, 그 푸른 거, 예. 네, 예. 푸르딩딩한 거, 그거 있군요. 네, 네. 뭐, 어쨌건, 실적도 좋고, 기업도 좋고, 매수가가 5,060원이면은, 어유 수익이시네요? 네, 수익입니다. 아, 이거 수익이시군요. 축하드려요. 이거 뭐, 네. 자랑하려고 전화하신 것도 아니고. 네, 이게 예. 계속 갈지 안 갈지. 아, 예. 네. 매수를 언제 하신 거죠? 작년 말쯤에, 12월 중순쯤에.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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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역시, 역시, 역시. 네. 자, 보니까 이렇게 또 작년에 좀, 이렇게 좀, 우리 부동산 시장이 좀 활성화되는 것을 보면서 또 건설주를 매수하신 분들이 보면 보편적으로 수익이 좀 다 나셨어요. 그 당시는 또 이제 바이오나 막 이런 거 막 핫했는데 어떻게 또 건설주를 사셨나 참 소신 있게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좀 얘기를 또 드리면은요 어쨌건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또 좋아요. 외국인들도 네. 뭐 좋게 보고 있고 또 기업 실적도 뭐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또한 이제 국내 주택 물량이 또 확대가 된다. 또 이 대우 아파트들이 또 많이 들어선다. 정부의 또 공약이기도 하고 정책이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적적인 거는 보증이 됐다. 제가 볼 때는 꽃놀이패다. 꽃놀이패다. 네, 자, 감사합니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이제 일목과 이제 볼렌저에 대해서 제가 차트를 좀 해석을 해드리면은 이 종목도 전화 지난번 뭐 아까 설명드렸던 아시아나항공처럼 이 구름대를 정확히 지키고 있습니다. 구름대를 아직까지 뭐 매도 신호가 발생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시청자분께서 바로 수익 날 수 있냐 더 많이 갈 수 있느냐 그것을 여쭤본다면은 마찬가지로 요 6,300원 부근에 저항선이 하나 있습니다. 저항선. 예, 예. 거기를 넘겨야 돼요. 거기를 딱 치고 넘겨야 되는데, 보통 이제 그런 자리를 맞을 경우 확률은 2분의 1 정도예요. 하지만 이게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6,700원이나 6,600원, 300원 정도 밑에 최근 자리를 뭐 깰 확률이 매우 적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월봉을 보더라도 일목에서 오히려 이 구름대를 통과하고 있는 호전 신호, 이제 매수 신호가 오히려 발생되고 있다는. 예, 그렇게 보여지고요. 또 연봉을 보더라도 뭐 이제 바닥에서 회사가 이제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올라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판단되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길게 키워보시라. 키워보시라. 네. 계좌를 좀 불려보시라. 감사합니다. 예, 주주로서 보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회사를 매수하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감사합니다. 제가 종목 상담을 해드렸는데 또 좋은 선물 받아가셔야겠죠. 아 감사합니다. 예. 선물까지. 네. 예, 저희 노란톡에도 꼭 참여해 주시고요. 또 은별 씨에게 좋은 선물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은별 씨 부탁드려요. 네, 시청자님 선물은 제가 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반갑습니다. 아, 정말 이렇게 수익을 나고 계신데 더더욱 불려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대우건설을 보유 중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우건설 그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브랜드에 네. 좀 착안을 해서 제가 말같이요를 외치면서 한번 돌리면 돌려볼게요. 네. 네, 시청자님의 양봉을 경험하면서 말같이요! 과연 어떤 선물이 나올지 우리 시청자님께서 대우건설뿐만 아니라요 포트폴리오에 담겨 있는 모든 종목이 대박 나시길 기원하면서 빨간 양념 치킨이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네.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양봉 가득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문자로 선물 발송되는데 한 달 정도 여유롭게 기다려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세요. 네 이렇게 기쁨과 즐거운 행복을 함께 주는 저희 종목 상담 119 아직도 내 종목이 아직 안 나왔다 하시는 분들 그냥 넋놓고 TV 보시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문자나 전화를 통해서 내 종목 고민들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상담 023772-0254번 문자 상담 샵 3772번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많은 이야기 나누고 있죠. 여러분들의 고민 그냥 올려주셔도 저희가 상담 도와드립니다. 종목명, 비중, 매수가 적어서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상담하고 나면요. 제가 붉은 기운이 가득한
선물을 뽑아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기쁨 두 배, 행복 두 배 양손 가득한 이 한 시간 알차게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명승부사님과 함께하는 이 한 시간 너무 짧다 하시면요. 노란톡으로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노란톡 입장하는 방법은요. 샵 3772번으로 명승부사, 명승부사님의 성함 단 네 글자를 보내주시면요. 바로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아니면요. 이 QR코드 보이실 거예요. 이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도 좀 활용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되고요. 오늘은 1시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명승부사님과 함께 종목상담 진행해 볼게요. 명승부사님! 네, 이렇게 여러분들의 종목상담 고민을 해결해 드렸는데요. 또 유튜브와 또 우리 문자 또 종목상담을 해드려야겠죠. 자, 이번에 문자로 상담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명승부사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키이스트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질문을 주셨습니다. 키이스트 매수가는 17,500원이라고 하시네요. 역시 이번에 좀 장이 안 좋으면서 키이스트도 약간 손실인데 다행히도 최근에 14,000원까지 하락을 했다가 그래도 이번 주 7% 정도 올라갔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본전은 하겠는데 우리가 또 주식을 본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키이스트 좀 얘기를 드리면요. 어쨌건 최근에 보면은 이제 유튜브라든지 아니면은 넷플릭스 같은 데서 우리 한류 드라마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또 관련된 또 이 회사들 엔터주나 제작 회사들이 상당히 흐름들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어쨌건 좋은 흐름 속에 괜찮을 것 같아서 매수했는데 장이 나빠지면서 조정이 들어왔지만 제가 볼 때 다시 좀 상승을 하고 있어서 충분히 저는 수익은 볼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중요한 거는 딱 매수하신 가격인 17,700원, 800원 부근에 이렇게 저항선이 이렇게 보이죠? 딱 놓여 있습니다. 이 저항선을 보통 저항으로 다시 조정이 오는 경우와 뚫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볼 때 뚫고 갈 확률이 크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저항 부근에서는 뭐 비중을 조금 덜어내보고 다시 한번 분위기를 보자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주봉에서는 목표가가 많이 있어요. 18,900원까지. 18,900원까지. 과거 주봉에서 상승 목표를 주고 눌림 이후에 재상승을 한다면은 18,700원까지 상승 목표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월봉의 저항이 또 있죠. 이렇게 월봉의 저항이 계속적으로 17,000원대에 있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주봉 목표가는 있지만 어느 정도 최근 매수가 부근에서 한번 좀 아쉬운 얘기입니다만 비중을 일부는 좀 줄여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보고 싶습니다. 네, 뭐 다른 분 또 봐야겠죠. 또 2779님께서 종목 상담을 하셨어요. 태웅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진단을 좀 부탁드린 것 같습니다. 태웅, 작년에 태웅 뭐 유명했죠. 태웅 풍력주로 유명했는데 매수가가 14,000원에 비중이 무려 30%나 되신다 그래요. 비중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제 작은 종목들 비중은 한 20% 미만으로 좀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일단 그걸 좀 말씀드리겠고요. 아무리 이제 뭐 금액이 너무 작다. 그러면 뭐 한 종목 해도 되겠지만 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뭐 좀 투자금이 어느 정도 좀 리스크가 있다면은 충분히 한 다섯 종목 정도로 이상으로 분산하는 게 좋습니다. 아쉽게도 태웅도 14,000원에서부터 하락을 줬는데 매수하신 지 오래되시진 않은 것 같아요. 바닥이다 싶어서 매수를 하셨는데 뭐 최근에 좀 계단식 하락을 하고 있죠. 근데 풍력 관련해서 또 뭐 이런 것들이 좀 핫했던 시기가 이제 미국에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좀 열풍이 불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가시화 된다면은 뭐 실적도 좀 좋아질 수 있다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월봉으로 보면은 어쨌건 다시 한번 16,700원까지의 상승 목표는 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6,700원. 게다가 이 주봉에서도 또 중요한 것이 일봉보다 주봉이에요. 주봉에서 최근 뭐 이렇게 내릴 게 없다. 그리고 아직 역전 매도 신호가
발생되지 않았다.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16,000원 이상으로 한번 16,000원 이상까지 15,000원 이상까지 좀 반등을 기다려보자. 좀 지루한 시기지만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유튜브에서도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셨는데요. 우리 또 안녕하세요 유튜브님 한지수님께서 또 질문을 주셨습니다. 한지수님께서 명승부사님 LG 디스플레이 어유 비중이 이렇게 많으셔 70% LG 디스플레이를 너무 사랑하시나 봐요. LG 디스플레이 자 LG 디스플레이 뭐 OLED나 이런 것들이 뭐 이제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면서 뭐 상당히 시장에 핫했던 종목이죠. 근데 이 종목이 과거에는 그렇게 안 가던 기업이었어. 안 가고 힘들고 진짜 장기로 힘든 기업인데 그 고통스러운 바닥을 사셨으면 좋겠는데 뭐 어쨌건 바닥이 아니라 22,800원에 사서 요만큼 손실 난 것 같아요. 자,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기업적인 내용들은 다 아실 텐데 차트로만 말씀드리면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조정이 나왔지만 단기로 내려봤자 21,200원이다, 300원이다. 내려봤자 21,300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지지선이 강하게 있습니다. 지지선이 강하게 구름대에 놓여 있고요. 다른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또 우주돌파 차트를 보면은 최근에 나와 있던 잘 안 보이시지만 여기 강한 구름대에 지지선 아주 지금 이렇게 보이는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잘 안 보이긴 합니다만 그죠? 자 근데 어쨌건 이제 바로 상승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 종목이 요 월봉에 강한 구름대에 저항이 있어. 그래서 이 종목 어쨌건 좀 보유하시되 비중은 좀 줄이시라 반등시마다 비중을 좀 줄여 나가시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렸고 선물 또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은별 씨를 통해서 또 좋은 선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별 씨. 네, 지금부터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 당첨자분 6448번님 키스트부터 빠르게 돌려볼게요. 하나, 둘, 셋! 과연 키스트 보유자분께서는 어떠한 선물을 받아가실까요? 두구두구두구 빠르게 돌림판 돌려가고 있습니다. 과연? 양념치킨 당첨되셨고요.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이 기세를 몰아서 2779번님도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태웅! 과연 보유하시라는 의견을 보여주셨는데 선물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과연 어떠한 선물이 양념치킨 햄버거 세트 전문가의 유료 상품 햄버거 세트에 당첨되셨습니다. 이 두 분은요, 샵 3772번으로 확인 문자 하나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계속해서 유튜브 당첨자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한지수님이시고요. 빠르고 힘차게 한번 돌려볼게요. 한지수님! 화이팅! 과연 우리 한지수님께서는 유튜브를 통해 당첨이 되셨고요. 굉장히 낯선 이름인데 앞으로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제가 대신에 응원의 메시지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한지수님 앞으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방송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저희 진짜 한 시간 동안 빠르게 저희 종목상담 119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은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최근 이데일리TV 전문가를 사칭해서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알려드리는 참여 방법대로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렇다면 명승부사님과 함께 내일장 전략도 알아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 진단해드렸는데요. 또 우리 저기 말씀드렸던 지난주 종목에 대한 리뷰를 좀 하기 전에 또 어려우신 분들 지금 뭐 아쉽더라도 저희 노란톡방에 참여하시면요. 또 종목 이 방송 끝나서라도 제가 언급과 또 좋은 종목에 대한 뭐 견해들을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꼭 참여하시고요. 자, 지난주에 또 말씀드렸던 관심주로 말씀드렸던 종목 어떻게 됐나 잠깐 짧게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HMM이었죠. HMM. 최근에 이제 외인과 기관의 매수 속에 지난주 21,000원 밴드에서 매수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견을 드렸는데 뭐 최근에 그 이후에 화요일 날 상승이 좀 나왔고요. 그 이후에
오늘은 좀 쉬고는 있지만 오늘도 뭐 0.45% 올라가면서 제가 말씀드린 매수가보다 좀 올라서 수익이 또 발생되었습니다. 작지만 또 관심 있게 보셔서 수익을 발생시킨 분들께 축하드리도록 하고요. 또 오늘의 관심 공략주도 요 HMM으로 지난주와 똑같은 전략으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심주 매수가는 21,000원 부근, 21,000원에서 21,300원, 500원 그 부근에서 다시 한번 깔아서 냉면에 고기처럼 깔아서 매수를 좀 말씀드리겠고요. 분할로 이제 손절가는 18,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30,000원까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지난주도 좀 수익 난 종목인데요. 이렇게 제가 관심 있는 종목들 또 노련톡에서 말씀드리니까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주 전략은 이번 주와 함께 다음 주가 아니라 내일부터 이후의 전략은 오늘 또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증시 흐름을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증시를 준비하자. 경기가 좀 회복되는 쪽에 좋은 개별주들을 좀 사모으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또 성공 투자 내일도 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주 또 수요일 좀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승 부사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희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정말 열띤 방송 여러분들의 사랑에 힘입어서 이렇게 달려왔는데요. 아, 여러분들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요 이렇게 오늘은요 한 시간으로 진행이 되지만요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은 두 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된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은요 수요일이죠. 명승 부사님과 함께했다면요 내일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6시에는요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 대표님과 함께하고요. 금요일 6시는 금요일의 남자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 종목상담 119가 꾸려질 예정입니다. 저희는요. 그리고 7시에 원래 저희가 정규 방송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월요일과 화요일에는요. 홍프로님이 함께하시고요. 수요일에는 오늘처럼 명승 부사님께서 목요일과 금요일에는요. 스마트 전략가 서용원 전문가님께서 함께하시니까요. 이 부분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한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졌고 명승 부사님과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조금 더 깊숙하게 나누고 싶으시다면요. 노란톡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 입장 원하시는 분들 지금 아래에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이쪽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시면요. 바로 입장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나는 QR코드 입장하는 게 어렵다 하신 분들 샵 3772번으로 명승 부사 단 네 글자만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일 어떠한 장이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계좌에는 수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6시 1시간 이르게 만나는 거 잊지 말아주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여러분들 안녕!